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네. 시간에 이어서, 네. 예, 마크 베이스의 예, 미니 CMD121P라는 네. 예, 베이스 앰프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예, 많이들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들 흔히들 쓰시는 SWR보다도 작은 사이즈입니다. 예, 예. 예, SWR의 LA10 같은 경우보다도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3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리브 쪽에는 이제 예. 예, 500W 이상 예. 다른 스피커 예, 연결했을 때 캐빈에서 예. 연결하면 예, 500W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굉장히 마크 베이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예, 가벼운 무게와 예. 예, 경량, 그러니까 무게와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 예. 그리고 힘있고 파워풀한 출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그 마크 베이스와 그 마이크로 마크와 함께 예. 역시나 기술력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렇게 최소화시키면서 예. 작게 만들면서 예. 이렇게 사운드를 크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 마크 베이스만의 굉장한 기술력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력이 많이 투자가 된 만큼 또 네. 가격도 이제 네. 상당한 부분. 예. 예.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런 그 소형, 그러니까 소형, 중소형 예. 앰프에 비해서 많이 비싼 편이죠. 예. 많이 비싼 편이지만 사운드를 들어보신다든지 이 나머지 부분들의 이 기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 굉장히 착한 가격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특징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앞에 예, 보이시는데, 요, 보시면은, 역시나, 예, 마크 베이스의 로고가, 예, 음각으로 이렇게,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스피커를 보호할 수 있게, 예, 철제로 지금, 철망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안에 노란색 스피커가 보이시나요? 예, 노란색 스피커가 보이실 텐데, 이게 12인치짜리, 예, 스피커가 하나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철망이, 그, 망사를, 보는 것 같이 상당히 섹시. 그렇죠. 예, 지민 선생님 항상 그런 걸 보시죠. 예,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남북의 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아, 네. 계속 진행하죠. 가슴이 아픈데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관이 되고 계속 진행하시죠. 악기 예. 스피커 보호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지민 선생님은 예, 망사 이렇게 예, 보시고 계시네요. 예, 지금 12인치짜리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은 클럽이나 스튜디오 리허설용으로 굉장히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온보드에 위에 있는 패널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VLE와 VPF 필터 두 개로 있어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38, 높이가 38에 예, 이 깊이가 35. 예,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아, 이게 38에 이게 35인가? 이게 앞쪽은 정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높이가 좀 높은가요? 네, 높이가 좀 높은가요? 38에 35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다가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센 편이 아닌데 어우 굉장히 가볍네요. 들었는데 네, 저희가 힘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정말 힘이 없는데 저희가 공연을 다닐 때 이제 클럽 공연을 다닐 때 이제 베이스 앰프를 들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들고 다녔을 때 굉장히 무거웠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거보다 작고 예, 굉장히 가볍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벼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 현실. 생각보다는 예,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들리는 게, 이 무게감, 보여지는 무게감에 비해서. 아, 저는 못 들 줄 알았는데. 들었을 때, 예. 훅 하고 들리는 게, 예,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자신만의 사운드를 예, 이제 기타 같은 경우 물론 그 베이스도 앰프 헤드가 있긴 하지만 예, 기타 헤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공연장을 가셔도 많이 있는데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를 꼭 이것만으로 뽑아낼 수 있는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경우에도 부담 없이 물론 차가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예, 들고 다닐 수가 있을 정도. 예, 이게 뭐 지게에 메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이 패널부를 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네. 지금 컨트롤 패널부가 있는데 예. 이거 앞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거늘이 지는데 예. 예. 중형이 예. 지금 선생님께서 중형을 가르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인풋 예. 예. 간단하게 인풋 예. 그리고 개인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 노브 예. 예. 그리고 보시면은 코밴드 EQ죠? 예. 예, 로우, 미드 로우, 예. 예, 미드 하이, 예. 하이. 예. 이거는 뭐 다 아시더라고요. 코밴드 예. 예. EQ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예, 빈티지 라우 스피커 에뮬레이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스피커를 에뮬레이션 예. 했다고 보시면 말이 이렇게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마이크로 마크에서 테스트해 보셨던 VPF 예, 예. 예, 필터가 필터입니다. 예, 프레브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스터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마스터 볼륨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는 역시나 예. 불이 이렇게 밝게 예. 예, 들어옵니다. 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지금 보여드려야 될 부분이 이 예. 뒷부분인데 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위쪽에서 원래 지금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려나? 예, 예.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예, 쿨러도 달려 있고요. 예. 다양한 것들이 달려 있는데 샌드 리튼도 있고, 네, 예. 저 초너 아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XLR, 그러니까 캐논잭이 예. 들어가는 구도 보이고 사사잭이 들어가는. 예. 예, 그것도 보이네요. 예. 플랜지 스피커 같은 데 연결해서 예. 사용을 예. 하실 수 있게 사사잭이 예. 들어가는 아웃풋도 보이고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오호잭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차피 카메라로 아무리 당겨도 제가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 형 당겨서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여버리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예. 뉴트릭 스피커온 콤보 아웃잭이라고 해가지고 예, 예. 예, 55 케이블 아니면 스피커온 케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500W까지 예. 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요거를 앰프를 프립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실 경우에 500W까지 예. 예, 사운드를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XLR 아웃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캐논잭이라고 불리는 예. 밸런스 XLR 아웃으로 해가지고 그 라이브뿐만 아니라 레코딩 시에도 예. 레코딩에도 쓸 수 있고 예. 뭐 다른 뭐 PA로 빼가지고 그렇죠. 뭐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 보시면은 그라운드 리프트 예, 예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여기다 장착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또 독특한 점이 그 언밸런스 튜너 아웃이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튜너를 연결하셔서 예.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 보이시는 게 그 샌드리턴 이펙터 루프 예. 예. 샌드리턴 이펙터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펙터를 공간기 같은 거를 예. 연결하셨을 때 예. 예. 케이블 노이즈에서 예. 해방이 되실 수가 있죠. 예.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베이스 앰프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즈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충실한 거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를 뒤집을까요? 예. 뒤집어야죠. 이렇게 해서 제작이 된 앰프인데 또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사운드를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예, 톤을 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필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서 톤 변화를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TR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켰을 때 서서히 예, 달궈지듯이 마치 예, 온이 되는 느낌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오, 볼륨 너무 큰데요,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예. 일단은 거의 뭐 이게 볼륨량만 살짝 줄이고 제로 세팅으로 예. 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베이스 앰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이 베이스 앰프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밀도감, 네. 예, 밀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힘 있고 예, 밀도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스튜디오 리허설 할 때 볼 수 있는 앰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이스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운드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날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하고 힘 있고 예, 굉장히 이 밀도감 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네. 이 EQ도 한번 만져보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필터도 네. 예, 변화를 해가지고 사운드 가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VLE라고 돼 있는 그 빈티지 라운드스피커 에뮬레이션을 예. 제가 아까 매뉴얼을 보니까 이게 그 로우패스 필터 같이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 중간이 한 그것도 한 400에서 한 500Hz 중간으로 그 위쪽을 이제 깎아버리는 네네.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VLE를 많이 줄여가지고 미니멈에 가깝게 해가지고 잠깐 해볼게요. 이래지고요. 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VLE를 높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 실제로 보신 것 같이 이제 그 로우패스 필터처럼 네. 그 위쪽을 이제 깎아버리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연습용 앰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앰프 같은 경우에 보면 노브가 많이 달려 있더라도 네. 노브를 아무리 돌려도 이제 음이 아 뭐가 변하는 거야? 그러다가 네, 네. 그러다가 뭐 9시까지 그러니까 9까지는 아무 변화도 없다. 10에서 그냥 확 변한다든지. 이 도대체 노브가 왜 달려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마크베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변폭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한번 세팅을 해서 VLE를 12시에 두고요. 네. 그 아까 VPF를 예. VPF를 약간 줄여가지고 줄여서 줄여가지고 예.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하고 이걸 살짝 올려서 VPF를 올려가지고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중음이 조금 깎여가지고 네네. 저음하고 고음을 올려주는 게 여기서 이제 슬랩을 펴면 네, 아 굉장히 그 앰프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예, 사운드에 있어서 정말로 연습용 스튜디오 리허설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예, 작은 클럽에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 정말 다양한 사운드 그리고 자신에 꼭 맞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앰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많은 국내에 많은 지금도 앞에 이렇게 계시지만 프로 뮤지션들이 정말 군침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지금 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 그러니까 참 설득력 있는 가격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마이크로 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좀 놀라울 정도로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원 초반대에 예, 제품이 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 예, 마크베이스, 예, 이태리 브랜드죠. 마크베이스에서 제작이 된 미니 CMD122P 모델을 예, 지금 선생님과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헤드, 예, 마크베이스의 헤드를 가지고 예, 다시 찾아오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